전쟁 없는 중립국에서 살고 있다가 전쟁이 터지고 가족들과 빠르게 피난처 가고 있었는데 동생이 퍼니 가지 말라고 시간을 끌어준다. 전쟁이고 나발이고 퍼니 더 중요하다는 동생이 한 번 더 시간을 끌어주고 동생 대신 폰 찾으러 왔다가 폭격에 휘말리게 되었다. 정신 멍한 상태로 일어나면서 가족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되고 이게 다 전쟁 일으킨 저놈들 때문이라는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었다. 고향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피난와서 군대에 입대하고 동기들과 우수한 성적을 받고 정예부대 파일럿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 휴전 상태가 되고 춤추면서 지나가는 댄스녀와 충돌하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웬 테러범들이 잔입해서는 신형 로봇을 강탈하고 전쟁이 터졌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로봇 뺏기면 안 되니까 현장으로 즉시 달려갔는데 치밀한 계획이 있던 테러범들이 치밀하게 탈출해서 놓쳤다. 정예부대 전우들과 테러범 잡기 위해 우주로 나갔는데 전쟁 중에 대피 못한 고향의 공주님과 보디가드가 같이 타고 있다. 내 가족이 이렇게 만든 고향 공주님에게 패왕색으로 싫어요를 표현해주고 보디가드가 과거 우리 부대 전설의 예비군 선배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전설이고 나발이고 선배 지급 안 해줄 거다. 테러범들이 지구의 운석을 떨어뜨려주고 운석 부석이 대민 지원 가게 되었는데 말로만 듣던 전설의 예비군이 도와준다 한다. 전설의 예비군이 목숨 걸고서라도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전설다운 언행을 보여주고 개멋있는 선배님 구해주려고 했다가 지구에 불시착하게 되었다. 빙글빙글 추락하는 우리 선배님 죽으면 안 되니까 목숨 걸고 구해주었다. 대민지원 왔다가 지구에 떨어지고 이왕 지구에 떨어졌으니 고향 공주님을 고향으로 데려다 주기로 했다. 고향으로 가는 길에 전설 선배가 총은 이렇게 쏘는 거라고 100% 명중을 보여주는데 개멋있다. 아무튼 고향으로 도착해서 공주님을 돌려보내고 가족들과 이별한 장소로 와서 추억 회상하는데 웬 잘생긴 형과 만났다. 잘생긴 형과 짧게 대화 나누고 부대로 복귀했는데 공주님이 정세가 바뀌어서 이제 적이 될 거라고 빨리 떠나라고 한다. 한판 해보자고 어깨방으로 선제 공격해주고 고향을 빠져나왔더니 나오자마자 뒤통수 세게 칠 준비를 하고 있다. 통수 친 고향 사람들과 전쟁하게 되었는데 웬 대게 한 마리가 튀어나와서는 다리를 조져준다. 다리 잘리면서 배터리도 나가고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 죽기 직전 내 안에 흑염룡이 잠에서 깨어났다. 흑염룡 깨워서 전투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등껍질을 두동강 내서 꽉 찬알을 터뜨려주었다. 전투력 폭발시켜주는 흑염룡이 다시 잠자기 전에 주변 함대도 쓸어버리고 전쟁 지역을 무사히 빠져나왔다. 고향의 보디가드로 있던 선배님이 배신자 되기로 마음먹었는지 같은 편으로 돌아왔는데 전설답게 높은 계급을 달고 왔다. 에이스가 된 선배가 무조건 명령에 복종해라고 함부로 나대지 말라 한다. 에이스 명령이고 나발이고 모르겠고 내 방식대로 처리하고 명령이 없던 이상가족 상봉시키기로 행복하게 만들어주었다. 돌아와서 군대가 장난이냐고 뺨 한 대 맞았다. 아무튼 선한 행동 한 건 맞지 말입니다. 나대다가 뺨 한 대 더 맞았다. 에이스 선배에게 1대1 면담받고 군대 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팩트로 한 번 더 맞았다. 에이스 선배에게 찍혔는지 선배가 중요 임무를 넘겨주고 선배가 내비 보면서 알아서 길 찾아와라는 작전면 뒤통수 치기로 적의 본진 뒤통수를 치고 작전에 성공했다. 좋은 성과 거두었다고 인력 보충을 해주고 오랜만에 휴가도 없고 바다로 왔는데 전에 만난 댄스녀가 춤추다가 바닷속으로 빠져버렸다. 댄스녀 구출하기 위해 다이빙하고 열정적인 댄스녀를 구해줬더니 고맙다고 선물을 준다. 자연스럽게 썸도 탔다. 썸녀 돌려보내고 다시 전쟁하러 전쟁터로 뛰어들었는데 웬 비둘기가 평화를 외치면서 난입해준다. 전쟁을 끝내려온 샹크스 비둘기 잡으려다가 인력 보충 들어온 뉴페이스가 나오자마자 퇴장했다. 개판이 된 전쟁이 중지되고 적들의 인체 실험장을 탐방해라는 퀘스트를 받았는데 로봇 들고 도주한 테러범이 혼자서 찾아왔다. 빠르게 테러범을 제압시켰는데 테러범이 썸탔던 댄스녀였다. 댄스녀를 인질로 잡았더니 인체 실험당한 실험체였고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약물이 없다 한다. 인질이 된 댄스녀는 잠시 냅두고 다시 전쟁에 들어갔는데 비둘기가 또 방해하러 찾아왔다. 비둘기를 전력으로 잡기 위해 흑염룡을 깨웠는데 에이스 선배가 본인이 처리하겠다고 혼자 갔다가 완전 말렸다. 다 같이 손잡고 전멸할 위기에 다시 한번 함대 무쌍 찍기로 하고 다시 한번 주변의 함대를 쓸어버리고 위기를 넘겼다. 떡락한 선배에게 찾아가 에이스 선배도 별거 없는 것 같아서 그것밖에 안 되지 말입니다. 앞당감에서 무시해줬다. 전쟁 한번 하고 왔더니 댄스녀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걸 알게 되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볼 바엔 돌려보내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무단으로 끌고 나왔다. 보초병들에게 걸릴 위기에 친구 좋은 게 뭐 있냐는 친구가 같이 범죄를 저질러준다. 무단으로 탈영해서 썸녀를 적군의 대장에게 보내주고 군인으로 복귀시키지 말고 평범하게 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부대로 복귀해서 친구와 같이 영창에 들어갔는데 주전력 빠지면 안 된다고 높은 사람이 꺼내준다. 다시 임무에 복귀하고 덩치 큰 파괴왕 잡으러 왔는데 파괴왕 안에 썸녀가 타고 있다. 평범하게 살게 해달랬지만 군인으로 복귀시키는 잔인한 현실 속에서 기적같은 드라마 한편 찍으려 했다가 통구이 되게 생겼다. 또라이지 타지 말라는 비둘기가 난입해서는 대신 보내준다. 새드엔딩으로 끝난 썸녀를 못 구한 채 이별하게 되었는데 군인으로 복귀시킨 적군의 대장은 모르겠고 아무튼 비둘기 탓이다. 비둘기 잡는 방법 가르쳐준다는 친구에게 공략법을 배우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비둘기 사냥하러 찾아갔다. 평화 비둘기답게 절대 죽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고 제 실력 발휘 못하는 비둘기를 정신없이 호들갑 했다. 무승부로 흐지부지 끝내고 도망치려는 돌기에게 어딜 튀냐고 배를 뚫고 복수에 성공했다. 비둘기 잡고 복귀했더니 그냥 선배가 내 친구 조졌냐고 주먹으로 맞이해준다. 선배고 나발이고 한번 조져보자고 달려들었는데 의리 친구가 군대 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내 편을 들어준다. 잡기 힘든 비둘기 잡아서 수고했다고 높은 사람이 신형 로봇을 한 대 뽑아준다. 친구 죽여서 화가 났는지 불만이 쌓여있던 선배가 통수를 쳐주고 친구의 동생을 인질로 잡고
도주해준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선배가 높은 사람에게 속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의리 친구가 끼어들어서는 배신자 말 들을 필요 없다고 누구 말이 맞는가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머리 터질 뻔했다. 의리 친구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친구 동생은 모르겠고 배신의 배신자가 된 선배를 뚫고 같이 보내주었다. 친구에게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안아주면서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다. 다시 신형 로봇 타고 전쟁터로 뛰어들어서 무쌍을 찍고 챙길 거 다 챙겨주는 높은 사람이 훈장도 주고 진급도 시켜준다. 테러 일으킨 주적이 고향에 숨어있는 걸 알고 고향 사람들과 다시 전쟁하게 되었는데 공주님이 간지나는 황금 로봇을 얻어와서는 한판 해보자 한다. 파일럿도 아닌 공주를 가볍게 실력으로 찍어 눌렀는데 전에 죽였다고 생각한 비둘기가 다시 찾아와서는 황금 로봇을 지켜준다. 몸통 뚫고 보내버린 선배도 안 죽고 다시 찾아왔다. 똑같이 신형 로봇을 얻은 선배와 내 안의 흑염력으로 맞다이 보기로 하고 완전 패배했다. 비둘기 집단과 싸우는 사이 잡아야 되는 주적이 우주로 도망가게 되고 우주로 날아가서 도주하는 테러범을 잡고 전쟁이 끝이 났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높은 사람이 깨끗한 새 시대를 만들겠다고 독재자가 되겠다 한다. 이게 맞나? 내 자리 왔는데 친구가 무조건 다 맞다고 그냥 믿으라고 한다. 모르겠다. 친구 말이 다 맞겠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장군님 만세를 외쳤다. 평화 비둘기 파에 들어가 있는 선배가 막으려고 찾아와서는 아직도 누가 흑막인지 모르겠냐고 다시 생각해봐라 한다. 머릿속이 복잡해서 일단 치고 보자는 식으로 달려들었는데 여자친구가 정신줄 잡아라고 난입해준다. 여자친구고 나발이고 모르겠고 다 조져보자고 밀어붙였더니 흑염룡 깨운 선배가 또라이지 타지 말라고 순식간에 댕강댕강 잘라준다. 독재자가 된 높은 사람이 패배하고 평화 비둘기파의 승리로 끝이 났다. 사건이 다 끝나고 우주미아로 죽을 뻔했는데 선배가 새롭게 살아라고 기회를 주고 구출해준다. 치고받고 싸웠던 비둘기가 알고 봤더니 전에 만났던 잘생긴 형이었고 잘생긴 형과 선배에게 구원받고 평화 비둘기파의 간부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